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베가족의 몽쌤입니다. 자, 오늘은 쉐입스업이라는 교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쉐입스업 교구는 멘사 셀렉트 교구로 더욱 유명해진 교구인데요, 교구 활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입스업 교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면요, 자, 이렇게 활동 가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자, 활동 가이드에는 한글로 게임을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혹시 게임 방법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활용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뚜껑에 보시면 7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우리 친구들이 도형감각이 좀 익혀진 다음에 게임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7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교구 활동을 많이 해서 게임할 수 있어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함께 시험해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판은 모두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2인에서 4인이 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구성물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트레이 안에 다양한 도형이 들어가 있다. 그쵸? 총 80개의 도형이 들어있는데 정사각형과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이 들어가 있고 여기 도형에는 색깔도 4가지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나와 있었던 쉐입스업은 불투명한 도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투명한 도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게임판에 놓았을 때 게임판의 선도 아주 잘 보이고 또 예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색깔을 한번 살펴보면 보라색도 있고요,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과 주황색,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사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래시계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모래시계는 30초 동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살펴보시면 여기에 교구에 나와 있는 도형과 똑같이 정사각형,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손으로 되어 있는 모양 보이시나요? 이 손 모양은 다른 친구의 도형을 뺏어올 수 있어요 라는 거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자, 2인 이상이 하는 게임이긴 한데 저는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게임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혼자이긴 하지만 게임판을 두 개를 놓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연령이 더 어린 친구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요,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한번 굴러서, 자, 이렇게 굴렸더니 큰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게임판에다가 큰 삼각형을 제가 이렇게 놓아볼게요. 자, 그리고 게임판을 굴렸더니 이번에는 사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는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큰 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큰 삼각형은 색깔이 다르니까 이렇게 같은 변끼리 맞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게임 방법에 나와 있겠지만 예를 들어 트레이에 있는 이 도형들을 색깔을 잘 섞어서 사용하긴 할 거고요, 2인일 때는 도형을 반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섞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같은 색깔이 나왔어,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게임 규칙에는 같은 색깔의 도형이 나왔을 때는 같은 변이 맞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서 이 규칙에 맞추어서 도형을 떼어서 자리를 맞추고 도형을 돌리고 하면서 이 공간 지각력을 익혀나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놓을 수도 없고요. 또 이렇게 꼭지점끼리 만약에 맞댄다, 요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색깔의 도형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같은 변에 변끼리 맞대어서 놓을 수 없다라는 거 인지하고 게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사각형을 놓았더니 이번에는, 자, 이렇게 아래에 놓을 수 있겠다. 그쵸? 또 제가 삼각형이 나왔는데요, 계속 빠르게 요거는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럴 때는 꼭지점끼리 맞대도 되고 색깔이 다르니까 이렇게 변끼리 맞대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꾸 여기는 왜 저 혼자 하는데 사각형만 나오는 거죠? 자, 색깔이 다르니까 이렇게 맞대어서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한 번 더 굴러서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굴려서 다른 친구의 도형을 뺏어올 수 있는 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 친구에서 주사위가 나왔다면, 이 모양이 나왔다면 여기 있는 도형을 뺏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형이 지금 가장자리에 맞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모양이 나왔다면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도형은 가장자리에 놓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규칙을 미리 인지를 했다면 놀이를 할 때 전략적으로 내가 친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자리에는 좀 나중에 밀어서 놓아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게임을 좀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각형도 놓고 여기도 놓고 이렇게 자리에 맞춰서 게임을 많이 진행했어요. 자, 게임은 게임판의 모든 도형을 채우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놓았는데 다음번에 좀 빈자리가 없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 정도 놓을까요? 다음번에 예를 들어 삼각형이 나왔는데 내가 가지고 온 삼각형이 또 이렇게 노란 삼각형이에요.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든 놓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돼요. 자, 이럴 때 바로 이 모래시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30초 동안 시간이 흘러갈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 모양을 놓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모양을 바꿔서 뭐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거죠. 여기 또 맞다 왔어. 이번에는 어디로 옮겨야 되지? 아, 이렇게 옮기고 얘는 아래로 내리고 아, 얘는 이렇게 옮겨야겠다 하면 30초 안에 제가 맞췄으니까 이제 다음 차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30초가 지날 때까지 게임판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다음 차례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모래시계 찬스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 게임판에 있는 도형을 모두 맞추는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를 한다라는 놀이입니다. 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게임이다. 그렇죠? 자,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간 지각력도 키우고 도형 감각도 키우고 또 문제 해결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hapes Up 게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게임 방법을 알아보니까 멘사가 왜 셀렉트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Shapes Up의 또 다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